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PU 레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레지스트는 CPU 내부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크기 또한 작습니다. 또한 ALU라고 하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처리된 그 결과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트에 저장하고 그 결과를 스토어, 다른 곳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캐시나 주격장치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크게 범용과,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범용 레지스트와 특수 레지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용 레지스트는, 범용 레지스트는 여러 가지 연산을 위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레지스트입니다. 이 범용 레지스트를 구성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립플롭을 여러 다발로 묶어서 만든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스크래치 패드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범용 레지스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플립플롭은 이제 두 개의 안정 상태에서 한쪽을 보존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기법을 말합니다. 그게 여러 이제 구조로 다발처럼 묶여서 레지스트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스크래치 패드는 임시 저장을 위한 그 고속 메모리 그 자체를 스크래치 패드라고 합니다. 작은 데이터 항목들을 주로 보관하는 목적. 즉,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임시로 잠깐 저장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목적으로 범용 레지스트를 쓴다. 두 번째는 이제 특수 레지스트 쪽입니다. 특수 레지스트는 이제 큰 기억 굽을 보면 첫 번째 주소가 있고요. 두 번째 명령어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 레지스터가 기억하는 그 목적을 보면 주소를 기억할 거냐, 명령어를 기억할 거냐, 데이터를 기억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소를 기억하는 곳의 레지스터 종류를 보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주소, 스택 포인터, 제어 주소, 인덱스와 베이스 같은 것들의 주소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터를 특수 레지스터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쪽은 기억 장치 버퍼와 누상기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이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트는 줄여서 PC라고 하고요. 데이터 인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운트를 일정화 시켜서 다음 수행할 명령어가 있는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억장치 주소는 MAR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주소를 주소 버스로 보내기 전에, 이 주소 버스는 두 개 이상의 장치를 연결하는 그 연결 통로라고 했죠. 이때 어드레스 주소를 보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 임시 저장하는 레지스트를 기억 장치 주소라고 하고, 스택 포인트는 SP라고 하고, 스택 구조의 최상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어 주소는 CAR이라고 하고, 마이크로 명령어가 위치한 주소를 보관하고 있고요. 인덱스는 XR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명령어의 유효 주소 결정할 때 명령어 주소 영역에 대한 상대적 변이 값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하는 그 일정하게 증가하는 수치, 그걸 변이라고 하는데 그 변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BR이라고 하고, 명령어에서 유효 주소 결정할 때 명령어 주소 영역에 대한 상대적 변이, 명령어 주소 영역에 대한 상대적 변이 값이 더해질 기준 주소를 저장하는 게 바로 베이스 레지스트가 되겠습니다. 뒤에 다 레지스트가 생략된 겁니다. 명령어는 명령어 레지스트가 한 개 있는데요. IR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가장 최근에 인출된 명령어를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 쪽에 기억장치 버퍼와 누상기가 있고,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트는 MBR이라고 하고, 기억장치에 쓰거나 읽게 될 예정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누상기는 AC라고 하고,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며 입력 장치에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상입니다. 그러니까 범용과 특수가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시고, 특수의 이 종류, 주소, 명령어, 데이터에 대한 그 기억 구분을 정리하신 다음에 종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